나라의 정치가 잘 돼야 되는데 잘 될 기미가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김대중, 김영삼 그 시절에는 정통 야당, 그러한 정통 야당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투쟁했는데 어쩌면 그것이 아 옛날이요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세월이 흘렀으면 더 좋은 정치가 돼야 되는데 특이한 민주당의 색깔이 무엇입니까? 호남 정치인들, 호남 정치인들로 인해서 민주당이 만들어지고 키워지고 그렇게 민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아 이재명이 당에서 아주 호남 정치인들을 아예 그냥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전멸을 시켜버려요. 호남이건 영남이건 어딘들 한 지역을 서로 분배해줘야 이것이 정치인 것이지 아예 호남 세력을 아주 개 박살 내버리고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이석기 부대들이 그 주사파들이 국회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 인간들이 국회로 들어보내기 위한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빨갱이들이 국회로 들어오면은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또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선출해준 국회의원들이 빨갱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국회의원 한 명에 보좌관이 뭐 아홉 명, 어? 이 정도면은 빨갱이 한 명이 국회로 들어오면은 국회의원 그 빨갱이 보좌관에 아홉 명이 달라붙으면은 열 명, 열 명이 국회에 상주하는 거야. 응? 그러면 통진당 세력들이 비례로 들어와서 일곱, 여덟 명을 가져간다라고 해보십시오. 70 내지는 80여 명이 국회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야. 어? 으쌰으쌰 그냥 한번 밀어대버리면은 꼼짝 없어. 걔들 또 전투력 하나 막강하잖아. 결국은 뭐요? 걔들 전투력. 그 애들 전투력 때문에 국회의원 비례로 주는 거요. 전정에서 보십시오. 용병들까지도 수입을 하잖아. 응? 어마어마한 돈을 줘가면서 용병들을 수입하잖아. 총알 맞으러.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래서 정치 권력자가 무서운 거예요. 정치 권력자가 국가관이 없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당 국가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하는 어? 그러한 통진당 같은 세력들을 야 돗자리 깔아주면은 이 나라 어떻게 될까요? 서글퍼. 국민이 서글퍼지는 거죠. 허구 한날 국회에서 싸움박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은 어떻겠어?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잘하라고 한 표 행사를 해줬는데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국가 전복 세력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굴러가겠느냐고. 이래서 호남 정치인들 다 쳐내는 거야. 뭐 그들이 존재감이 없을까요? 물론 세월이 흘러와서 존재감이 있는 정치인들은 거의 그늘 속으로 사라지기는 했지만 임종석이 같은 인물이 다시 국회의원 배지 한번 더 달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권력 맛을 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권력 맛을 봐야만이 숨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존재감의 가치요. 인간의 가치는 없어. 이래서 권력의 맛을 보면은 권력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틈새를 노리고 그 틈새 속에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공천 탈락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가서 뛰고 있는 거예요. 왜 뛰겠어? 자신들이 바라는 민주당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뛰겠어? 아니야.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뛰는 거야.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 권력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발광하는 거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 너 없으면 더 잘 되는 것을 왜 그 인간의 위치를 몰라? 떠나면 돌아오지 않아야지. 돌아오지 말아야지. 이래야 새로운 정치가 되고 새로운 인물이 바뀌어져서 나라가 변할 수가 있는 거야.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나라가 변할 수가 없어.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나라 말아먹는 거야. 국민이 무슨 힘이 있어? 국민이 무슨 힘으로 나라를 말아먹겠어? 그건 맞지 않아. 있을 수가 없어. 기회주의자, 한탕주의자, 기회를 보고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치고 들어오는 거야. 무서운 세상이지. 이래서 한번 권력에 접어들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 권력 잡다가 권력을 놓게 되면은 그냥 빈 깡통, 허수아비. 이래서 돈 봉투 바스락바스락 소리 내며 그때 줬는데도 또 주십니까 해가면서 엇박자질 하는 거야. 아닌 척 애매모호하게 말 한마디 던져놓으면 다음에 또 주겠지, 또 갖다 바치겠지. 계속 울고 먹는 거야. 그래서 3선, 4선, 5선, 6선 이렇게 해 나가는 거야. 비굴한 거지. 비겁한 거지. 국민만 서글픈 거지. 국가관? 걔들은 국가관 없어. 자신을 위하는 것 외에는 없어. 세상에 자신밖에 없어. 한 표 찍어달라고 선한 양처럼 국민 앞에 손 모아 머리 조아리면서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 선한 모습했던 모양새는 다 없어져 버려. 그 순간에 사라지는 거야. 그때부터 권력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